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켰어요. 이 녀석의 이름은 이너미스입니다. 잡담하지 마세요. 영상 하나 찍게, 오랜만에. 영상 하나 찍게. 오랜만에. 죽은겨? 산겨? 아, 이게 여주댁 언니 목소리입니다. 어머. 괜찮아요, 언니. 어, 지금 찍고 있는지? 네. 이거를 제가 거금 들여 옛날에 샀던 건데 언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오케이. 진짜 비기 싫어서 입장들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그래서 제가 한쪽 귀퉁이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입장이 많이 있었어. 근데 되게 막 꼬불꼬불 안 이쁘게 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구석탱이에 처박아 놨는데 빛을 발할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하엽 제거하듯이 마른 아이들을 떼주면 목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게. 그럼 완전 멋져질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 기다려줬어, 내가. 버리지 않고 기다려줬어. 진짜 버리고 싶었어요. 뭐 주셔요? 받으셔요? 네. 심었어요. 그 뭐야? 핑크 샴페인이야? 핑크 샴페인 금이야? 금인 것 같은데.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이쁜데? 이거 어디서 사왔나봐. 자.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뭐라도 얘기해봐요, 언니. 아,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오늘 만난 기념으로. 꽃은 잔잔하게. 얼굴 처음 만났답니다. 네. 이쁘지? 이거 이뻐지고 있잖아. 특이하네. 이너미스라고. 꽃은 잔잔한 노란색 꽃이. 이게 쬐깐한 거는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왕대품은 못 본 것 같아. 예, 네, 먹을수록 이제 목대가 굵어지는데, 그러니까. 와. 아, 이제 인물이 난다. 어느 날, 어느 날 보니까, 아싸, 가비요. 아, 너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게. 저기 보면 몇십 년 묵은 우리 사장님께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쁘죠? 얘도 빨리. 아까는 흉물스러워서. 얘도 빨리 말라야 되는데. 아. 내가. 하엽이 돼야. 이게 하엽이네, 결론은. 아, 내가. 언니가 맨날 흉물스럽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딱 꺼내놓고 아 이게 흉물이야 그러면서 또 내가 흉물흉물하면 꼭 여주댁 다육정은 언니 흉내내는 것 같아갖고 아니, 나는 뭐라고 표현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 딱 만났어. 흉물스러운 건 흉물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인물이 바뀌네. 그치. 이거 보고 내가 저쪽 안쪽에 어머 신기하다. 애원염 쪽 그쪽에다 처방을 놨던 게 얘들도 다 하엽이 되는 거네. 네 돼야지. 아. 일단 그렇지만 이 모습도 또 특이하고 예쁘죠. 얘가 이제 다 없어지면 아, 이렇게 아 이쁘죠. 신기하네. 아 이렇게 묵히는 거구나 돼야지. 이 생각을 하고 너무 멋있어. 어 멋있다. 이제 얘 몸뚱아리가 나오니까. 목대 딱 보이고 그죠? 그러게. 자 신비롭군. 너희들도 빨리 하엽이 지거라. 아 얘네도 그러게 지금 뛰면 안 되잖아. 상처 나서. 따면 뭐든 뭐 조급해할 그러니까. 필요 없어. 따면 하얀 국물 나올 것 같아. 국물 나올 것 같아. 이제 예쁘게 새 단장한 이너미스. 내 폰 줬어. 양 날개들도. 그러게 이제 얘네도 하엽지기를 기다려 봅니다. 네, 기다려 보이시대. 얘가 진짜 이쁘다 이거. 이거는 샴페인 금 어디 가서 사왔나봐. 아까 제리에 가서 사왔나봐. 핑크 샴페인 금이래요. 얘는 서비스. 예, 네, 이거 내거 뭐 하나 죽어가지고. 예. 더블루 분 또 알아보시네. 내가 거치대 들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나도 자. 집에 있는데 난 무거워서 사용 못 하겠더라. 이거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있고 긴 거 있고. 아, 그래요? 자. 잡담 많은 영상. 어, 얘 진짜 신기하다. 다 떼고 끝입니다. 신기롭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나 운전. 뒷모습 비춰보러. 나 운전 추정. 저는 아까 거기까지만 했었는데 하엽 유도. 하엽지기 유도. 여주 언니 이렇게 하고 있어. 쌤이. 자 이렇게 하면 하엽이 빨리 지죠. 멋있어졌지 근데. 분갈이는 내가 한예 있을 때 했었어. 좀 이따 해도 되겠지. 약도 발라주네. 마데카소. 내 그 진액 나올까봐 내가 안 자른 거요. 원래 진액 나와. 에이. 하얀 국물.
끈적거려. 자, 아까 끝냈었는데 다시 완전히 끝입니다. 다소 어수선한 영상이지만 지금까지 이너미스의 환골탈태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최고세요.